석조 건물에서의 하루. 서윤후. 이 건물은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학교로 쓰인다. 우리는 방황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원하고 축축한 실내로 들어선다. 기울어진 어느 액자 앞에 서게 된다. 건물 현관에서 사랑에 대해 말하게 된다. 위태롭고 적막한 풍경을 불러주기에 좋은 이름으로 지금 막 도착한 것이다. 견고함을 느끼기 위해 흔들어 보는 것이다. 잘린 손목과 끊어진 입술이 들어있는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지나간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보다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위장술이 가까스로 우리의 유머를 지켜냈는지 돌아보게 된다. 아무것도 없이 사랑이 버리고 간 연인은 오랫동안 혼자서 연인으로 남아있다. 사랑으로 공중 누각을 빚었고 곤두박질을 깨우쳤고 세상과 가장 멀리서 결별하고 싶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서로의 배낭 속에 있다는 유감스러운 일을. 이 건물에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 이 건축은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창백한 건물 뒤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막 태어난 아침이라는 듯이. 조심성 없이 넝쿨 사이로 기지개를 켜는 능소와 악착같이 뒷모습에서 표정을 찾는 게 사랑 모독이라면 우리는 후문을 열고 나갈 것이다. 이 건물에게는 계획이 없다. 실조된 연인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곳. 얼마 남지 않은 사랑을 세어보는 곳. 벽면 깊은 홈 속에 누군가 쑤셔박은 종이컵. 구겨지는 일의 결말을 알고 싶다. 계단을 타고 오르는 어둠. 캄캄한 복도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치워야 할 빛을 생각한다.